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TECH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네. 저희 방송이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오케이, 방송에서 미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약간 네. 어색하죠? 네. 여기에도 동시 송출이 네. 되고 있다는 네. 걸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네, 오늘도 좀 이따 들어가 봐야죠. 네. 네. 궁금한데요? 네. 좀 이따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면 같이 좀 올려주세요.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 지금. 지금 막. 네. 들어가 보고 있는데. 아직 채팅 하지 않아. 환질이 좀 라이브 시간 통해서 네. 나옵니다. 뭘 봐야 되죠? 아, 여기 있군요. 미주알 네. 고주알. 네. 지금 제가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네. 함께 네. 인사에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와 또 지채나 게이가 함께 동시송출하고 있습니다. 살짝 긴장되네요. 뭔가 더 이렇게 넓어진 네. 스펙트럼에서 네. 방송을 하니까.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네.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대한민국 천만 명이 꼭 보유해야 할 주식.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 뭐 이렇게 거창해요. 우리 앵커님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 세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진심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원앤 온리를 예. 더 좋아하긴 하지만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천만 명이 꼭 보유해야 할 주식 네. 뭔가요? 아, 바로 반려동물 관련 주입니다. 예. 반려동물. 예.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예. 반려동물을 많이들 맞습니다. 키우시는데 예. 우리 장우석 부장님도 저도 이제 반려견이고요. 반려묘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예, 상당히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조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전에 새도 있었고 키우셨잖아요. 거북이도 있었고 다람쥐도 있었고 동물원인가요? 물고기도 있었고 동물원인가요? 집이 예, 그렇죠. 방 하나를 완전히 다 동물로 채웠었죠. 한때는. 예, 애들이 가기 전까지는 다 찌웠었는데 심지어 새는 저희가 인골을 두 마리 키워서 새끼를 부화해서 식구가 다섯 마리까지 늘어났던 예, 저희가 다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많이 공이 들어가는데 저는 네. 못하고요. 우리 와이프가 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서 지금 보니까 관련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는 네. 부분에서 네. 우리가 네. 그 모멘텀을 받을 만한 네,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펫코노미에 뛰어드는 금융사라는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펫코노미라는 것은 펫과 이코노미 합성어. 맞습니다. 네. 봤더니 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금에 0.1% 이자를 더 주는. 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 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계속 사고 예. 반려동물을 예,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예, 예. 지갑으로 키우는 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실은 이제 동물을 사랑으로 키우는 돈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련 예, 금융회사가 상당히 많이 예, 출시를 상품을 했는데 대부분 다 뭔가 많이 주는. 그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면 또 뭘 주는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꼭 할 만한 그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있는 가정이 3,500만 가구인데 애완동물이 있는 가구가 8,460만 가구라고 해요. 그만큼 네.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 보면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정말 나이가 나오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하면 미드란 거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흑백, 미드, 흑백, 영드 네. 이런 그렇죠. 죄송하지만 흑백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네. 어렸을 때요. 그때 기억나는 거가 월튼네 사람들 그런 게 있었고요. 아주 정말 기억도 못하지. 이거 하면 저 양반 나이가 얼마나 대충 감 잡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에이디즈 이너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뭐예요? 가족이 남자 여자가 이제 재혼해서 만났더니 4명이 한 가족이 8명 되는. 그래갖고 가족이 많았던 게 미국의 대가족이었는데요. 미국도 여자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워낙 많고요. 그렇죠. 하더라도 요즘은 1.8명, 2명밖에 안 납니다. 미국도는. 그러니까 미국도 가족이 줄어들었어요. 네. 또 혼자 사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 애들이 있는 사람 가족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더 많아지는. 네, 그만큼 사회가 사실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선진 사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족 수가 줄고 그러다 보면 혼자 할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라고 그러네요.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진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진화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이겠고요. 그러면 수치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시간을 다뤘었고 네. 그 추위 그 회사가 거의 뭐 반려동물 그 쇼핑몰계 아마존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사실 거기서 대부분 다 구매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뭐 말도 못합니다. 강아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사주냐면 깜짝 놀랐을 거. 뭐 네. 자리부터 시작해서 자리가 엄청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런 게 없는데 집이 내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가 입히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취해서 구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네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뭐 밥도 주고 네. 아이 씻기기도 하고 네. 뭐 꾸며주기도 하고 하면서 또 이 아이를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뭐 소품들이 뭐 많이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또 저는 떠난 우리 네, 그렇죠. 금실이에게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네. 그 강아지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낸 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강아지를 인형처럼 만들어서 아 그런 건 있죠. 예, 저도 봤어요. 이미, 모형으로. 예, 이미 네. 모형 똑같은 모형으로. 사실 냄새는 저는, 이제 못하지만. 저는 근데 그거 보면 그렇죠. 마음 아파서 못 볼 것 같아요. 마음 아픈 분도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그걸 또 옆에 놓으면서 계속 추억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진만 봐도 눈물이 지금 날 것 그렇죠. 같아서 안 네.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커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실 주가가 어저께 또 사상 최고가 갔어요. 추위가? 예. 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월마트에서 지분을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추위? 예. 네. 그에 대한 그런 루머성으로 그런 것들을 포함됐는데 네. 사실 그건 루머고 실제로 보면 이 추위나 이런 수많은 어떤 패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올해 더 커졌어요. 특히 온라인 쪽에 커진 이유가 우습게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신 분이 계시고 잘 관심 없으시면 저 이 교수가 뻥깐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한다? 네, 거짓말한다. 네. 아, 죄송합니다. 좀 아주 순하게 되는 자꾸 이게 유튜브로 송출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경고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강아지나 고양이에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보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뭐 유기농도 사주고 조금 더 예쁘고 펫샵에다가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커지는 건 이해되는데요. 또 한쪽 안 되는 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 워크 비즈니스입니다. 독 워크란 게 뭐냐면 이게 밖에서 걷게 산책시켜 주는 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가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갖고 맨하탄에 가면 있잖아요. 네. 맨하탄 아래쪽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 최초로 독 워킹했던 사람이 동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아 거짓말 같으면 쳐보세요. 구글에서 독 워크 스태츄라고 치면 딱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직업을 제일 처음 만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게임 프로 게이머가 생기듯이 그분이 내 동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독 워크라는 비즈니스가 조그만 소형 스몰 비즈니스거든요. 대부분 가족들이 하는데 그게 다 지금 슬로우해졌어요. 아. 직접 주인들이 다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함도 있다는 것도 우습지만 팩트다. 사실 미국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강아지를 한 다섯 마리씩 맞아. 이렇게 네. 끌고서 막 산책시키 맨해튼 그 네. 거리에서 막 이렇게 산책시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저걸 다 키우시는 건가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 네. 이 교수님께서 채팅창 채팅 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은 분들이 또 여드렁꾼님 너무 멋있다도 올리고 네. 여드는 그런 걸 없는데요. 네. 아.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관심법으로 그런 예측이 된다.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너무 MSG를 치셨네. 아, 그래갖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또 미션 하나 받아야죠. 그거 네. 하나 수행하고 네. 갈게요. 네. 저희가 어저께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네, 이런 거 눌러야 하는 그 시간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예,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으나 여러분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또 윗분께서 네. 예, 저에게 또 강압적으로 피디님이 강압적으로 이런 시간 꼭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영상 보니까 네. 좋아요 수가 네. 예전보다 꽤 많더라고요. 자 진짜? 여러분 지금 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지금 녹화된 방송 업로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잠시 마우스 잡으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초의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5 4 3 되게 민망하네요. 네. 2 1 네. 어떻게 좀 올라갔습니까? 네. 저희 지금 미주미도 그렇고 채널K도 그렇고 여러분 뭐 하세요?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제가 백옷 같은 옷 입고서 아, 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유튜브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려야 해도 안 까먹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 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하니까 요거 매일매일 보시라고 또 이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본업으로 네. 돌아와서 아, 아까 하려는 얘기야. 네. 뭐 주식이랑 큰 상관 없다고 하실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제 둘이 같이 저희도 이제 동시송출하는 날 기념으로 도그워킹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그워킹이 정말 커가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회 문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도그워킹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많이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 분당이나 강남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걸 진짜 페이 받고. 왜냐하면 강아지에게는 네. 산책이 가장 행복한 네. 일이라고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소모임으로 같이 강아지를 하는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온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그 반려견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유명한 분 있죠. 네, 그 강통령이란 네.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같이 사시는 결혼하신 네네. 분을 도그워킹에서 만났습니다. 진실. 그럼 뭐 지금 연애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좋은 분들 정말 대단하고 부인도 아주 제가 보기에 참 마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약간 그죠 교포죠. 아 네. 그렇군. 갑자기 너무 TMI 아니에요? 아니. TMI가 뭐야? 예, too much information.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특징이에요, 그게. 여기서 끊으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저희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위도 있고, 네. ETF도 있고 소개해드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위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네. 뭐 하는 기업이냐? 근데 우리 그 영문 G 글로벌에 오시면 0606 화면에 오시면. 아, 지겨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봐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실적 매출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보시면,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좋았다.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네. 2655번을 가시면. 아니, 왜 자꾸 저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2655번을 가시면, 네. 역시 실적이 나오는데, 정말,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매출과 단기 순이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신 것처럼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실제 코로나19 터지자마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돈을 많이 쓰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측치가 나오는데 그 빨간색 표시된 거 있거든요. 네, 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출의 추이가 보면 2020년과 2023년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EPS 추이도 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추이. 그만큼 이제 추이가 좋네요. 네. 네, 추이가 좋아요? 추이가 굉장히 좋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추이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재 실적이 좋고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래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죠, 이건. 그렇죠. 네. 관련해서 이제 종목도 있지만 또 관련한 산업을 묶어놓은 ETF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그게 작년에 이제 출시돼갖고 사실 저희가 그 12월에도 여기 키움증권에서 2020년 투자유망 종목을 저희가 세미나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종목도 있고 ETF가 서너 개 들어가 있고요. 종목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마존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때도 블랙라이프도 말씀드렸고 ETF에서도 ESGU, MGK 말씀드렸는데 그때 의외로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PAWZ입니다. PAWZ, 펫케어 ETF. 펫케어 ETF. 펫케어를 모아놓은 ETF가 되겠고 여기에 당연히 추위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제 그 동물에서 가장 그 의약업체를 큰 거가 조에티스잖아요. 조에티스가 여기 들어가 있죠. 조에티스 9%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PAWZ도 거의 이제 최고가 추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약주 중에 화이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자 일부에서는 지금 동물 관련 백신.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모여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TF 좋죠.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전에는 사실 뭐 우리 집 바둑이 뭐 옆집 누렁이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는 가족이죠.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정말 거기에 많은 비용들이 집중되고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관련한 투자를 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00만 명은 뭐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최소 ETF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사실 저는 이제 예. 한 아이를 떠나 보내고 나서 다시는 못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그러세요? 예, 가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 아, 그 헤어진 마음이. 네, 네, 너무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 지금은 이제 키우지 않고 있지만 생각해봐야겠네요. 갑자기 또 찜해지네요. 예.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힘들었다가 장 막판에 좀 달라지는 모습 보였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그냥 뭐 나스닥 관련해서 테슬라가 시장을 좀 이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큰 일을 벌어졌죠. 목표 주가가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2,322달러 목표 주가. 저는 2,000달러까지 봤거든요. 아, 2,322달러고 대단한 디테일이에요. 어디서 나왔나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훅 질문하셔서 제가 이럴 때 못하면 당황스러운데. 아니, 모르셔도 돼요. 아, 예, 제가 또 되죠. 나이가 있지만 예, 바로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하지만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래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판에 사상 최고가 난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돈 앵커님도 쓰시고 저도 쓰고 있는 애플이 오늘 종가로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또? 네,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애플이 이제 4자로 보냐 안 보냐 관심전이죠. 400달러를 찍느냐. 그게 이번 주에 관심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냥 놓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종목 한두 개겠습니까? 뭐 그런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애플의 앞자리에 대해서 이제 4를 볼 수 있는 날이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전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또 채널K 플레이어 창 유튜브 창 통해서 동시송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성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